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3개월 만에 1380원선을 뚫었잖아요. 장중에 1382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378원으로 약간 좀 내려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서 시장도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실적과 대선 이슈까지 글로벌 경제를 통틀어서 국내 자산 시장의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S&P 500 뭐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우리 네. 시장 역시 못 따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 강하고 지금 네. 그 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경기 연착륙을 넘어서 아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갈 거다 이런 예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미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소 궁금했습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 시나리오 없다. 그 가능성 너무나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지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예,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25%를 훨씬 넘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그 사이즈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은 노 랜딩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아마도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기 차트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 예대율이라는 건데 제가 과거에 은행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체적인 예대율을 보면서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도 내려주기 시작했고 또 예대율은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보통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는 있으나 깨질 가능성, 뭐 즉 어떤 큰 하드 랜딩, 뭐 어떤 경기 침체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숫자 한번 보실까요? 아틀란타 연은의 지금 숫자가요. 자그마치 3.4입니다. 정말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고용시장도 괜찮고요. 고용시장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시장이 네.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뭐 더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잠재 성장률 2% 미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게 훨씬 더 높아졌다. 예,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수시장 관련돼서의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실업청구권자 수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이 소매 판매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나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견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랜딩 시나리오로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뭐 길게는 4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볼 때 지금 짙은 색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리거든요. 보시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많이 줄었죠. 그렇네요. 예, 하늘색에서 확 짙은 파란색으로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요 부분. 그리고 오히려.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예. 유가 오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고 자금도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노랜딩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투자자들은 가만 보면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심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고용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고용 시장이 약간 삐끗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생산성이 우리나라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리스크 걱정 많이 하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 저출산에도.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사실 우리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고령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시장 자체도 괜찮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고용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내려줄 어떤 그런 환경이죠. 즉 최근에 0.5% 내리니까 얼마죠? 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추가로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미국은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면서 고용시장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실업률도 보시면 일부에서는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살짝 저 오른쪽을 보시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4.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 4.4?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안정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업률 저 정도인데 경제성장률이 3%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을 이끌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용시장도 봐야 되지만 생산성 지표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보시면 채권금리가 잘 안 떨어지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단기금리는 떨어뜨려주지만 장기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19%. 이게 어떻게 보면 2주일 내 또 최고치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가성비가 있네요. 왜냐하면 인구가 뭐 줄어들고 뭐 실업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생산성이 받쳐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 이슈 굉장히 중요한데 킹달러가 막 힘을 내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막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예. 네, 제가 사실 한 30년 이상 글로벌 경제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면서 지금만큼 제가 걱정이 많아진 적이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강달러 뭐라고 보다도. 어쨌든 미국의 경제의 규모 사이즈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뭐 서프라이즈 인덱스 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면 그래도 달러 강세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달러 부분은요. 더더욱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절상될 가능성보다 더 높지 않나. 예, 물론 절상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 금리의 환경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의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소라든지 다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2%대이죠. 그죠? 그러니까 3%이던 게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 성장률이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부채 비율, 우리가 민간 부채 비율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민간 부채 비율이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좀 분석을 해봤었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다른 나라 국가인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서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민간 부채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그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키워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에 TSMC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보면 궁금하시네요. 시장 점유율이 지금 TSMC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잘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떤 리스크 팩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쪽은 정부 부채가 많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경제는 탄탄하고 우리는 뭐 민간 쪽 부채 너무 많아서 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국민들이 회피하지 않죠.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부채 비율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자율을 어쨌든 낮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환경이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을 잘 안 할 거고 그쵸. 리스크가 높으니까 정부에다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물 하나 풀기가. 어쨌든 워낙 약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또 들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지금 더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그 후보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도 흔들리고 있고 네. 어쨌든 이게 달러 강세의 주 요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뭐 보시나요? 조금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꿈을 꿨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런 거에 있어서 잘 뭐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당선이 됐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지금 보시면 트럼프 수입이라는 퍼센트지 보시면 20%에서 33%, 그러니까 공화당과 트럼프가 둘 다 이기는 케이스가 20%대에서 33%로 크게 치솟았고요. 네. 해러스 지금 보시면 스플릿 쪽이 33%이던 게 22% 훅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화당의 어떤 세력이 앞으로 세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해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관세를 올리지를 않을 거고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세금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한 관심이 더 늘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도 뭐 오히려 좀 약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 해러스가 했었을 때 이제 미국의 S&P500의 EPS가 마이너스 4.7%. 예, 왜냐면 관세 죄송합니다. 법인세를 21%이던 걸 28%로 올렸을 때 영향. 근데 이제 오른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EPS가 4% 늘어난다. 왜? 관세를 법인세를 지금 1%이던 걸 15%로 떨어뜨려준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예. 여기다가 만약에 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관세를 100% 올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 말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면 1000% 매기겠다. 네.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과거 1922년에도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관세를 왕창 올렸던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요.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미국 위주의 정책을 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위주의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나라 국가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후유증으로 올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생각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달러가 약세로 빠르게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원화가 빠르게 강세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금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면 자국주의가 더 강해질 거고 보호무역주의가 더 세질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이거 다시 문제가 되겠네.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부작용이 그쪽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네.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요, 아니면 전 세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1%가 안 돼요. 예, 뭐 지금 중국에서 나온 숫자가 뭐 1% 미만이고요. 유럽 쪽에서 나온 숫자가 0.8%입니다. 근데 미국 쪽은 여전히 그래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2%대예요. 그만큼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2%니까 우리 따라잡기는 했네요. 그런데 예. 2%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게다가 실질 성장률 GDP가 3%면 그러면 이제 그 큰 경제가 매년 5%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성장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죠. 글로벌 성장이 있어서. 중국도 지금 5%인데 못 잡아서 안다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주거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요. 아, 주거비. 예. 그래서 주거비 비중이 지금 전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게 70%가 넘습니다. 근데 전달 대비해서 숫자가 지금 0.2%로 하락했어요. 과거에 막 이 주거비 증가율이 막 7%, 8%이던 게 이제는 연간 환산했었을 때 2.5%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도 2%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국가, 여기에 실질 성장률이 높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미 연준도 굳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5%인 금리, 그러니까 4.75에서 5죠. 이거를 아마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5% 정도 더 내려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볼틱 드라이 인덱스, 즉 그러니까 운송비 관련된 거죠. 보시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송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유가도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글로벌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이.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환산으로 2.7%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고용시장 이외의 부분으로서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글로벌 경제를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너무 분석을 잘해주시니까 귀에 이제 쏙쏙 박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네. 이제 미국 연준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겠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예, 그 성장률 그런 예, 그런 거 이제 데이터 잘 할 테니까. 네.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요, 강달러,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시장도 막 떨어지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믿을 거는 기업 실적에서 좀 분위기를 맞아. 바꿔주는 거? 이걸로 조금 더 초점을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발표 줄줄이 납니다. 네. 뭐 엔비디아는 2주 후에 나겠지만, 여기 실적 포인트는 뭘까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고 얘기했죠. 게다가 실적이 발표되는 전에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있죠. 전망치. 그게 지금 보면은 올해 3, 4분기 이익 증가율 3.4% 미국의 S&P 500 기업에 대한 예측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성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 보시면 3분기에 이익 증가율에 18.1% 성장률을 보여주는 곳이 매그니피슨 세븐, 빅 세븐이고요. 네. 나머지 493개는 0.1%.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장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비중이 크군요. 네. 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래로 갔었을 때 내년에 대한 숫자인데요. 짙은 파란색이 다 매그니피슨 세븐이고요. 녹색이 나머지 493개입니다. 다 낮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세요. 미국이 가장 좋고, 그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가장 큰 기업들이 가장 좋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경제나 실적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실적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어저께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3.5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왜 그렇죠? AI 관련돼서 미국의 상상성을 높여주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엔비디아와 연결이 된 기업들이 좋죠. 그러니까 그게 SK하이닉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은데 미국 경제가 어디에서 좋냐. AI 관련된 쪽이 정말 좋다. 그럼 거기와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냐, 업종이 뭐냐,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S&P 500의 이 영업 마진율이라고 하거나 순이자 마진율이요, 평균을 내보면 12%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진율이 11%면 뭐 예, 네. 말 다 했죠. 그냥 부러운 겁니다. 네. 예, 엔비디아의 영업 마진율 뭐 아시죠? 8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과 연관성이 높아야지만 어떤 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우리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익 증가율이 미국 경제가 좋으면 그래도 좀 쫓아가요. 왜냐하면 중국의 의존도보다도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도를 좀 더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더 미국 쪽과 연관성을 높이셔야 되고 중국 쪽과 연관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한국으로 돌아온 11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미국의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서 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고 힘세고 예, 그런 세력이 있는 미국 빅테크 네. 예, 빅4 이쪽에 네.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그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인도 1위 기업 마루티 스즈키 기업을 이길 날이 과연 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GDP는 2등인데 내수시장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내수시장으로서는 1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2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이 시장을 잘 공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지난 10년 동안 잘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걸 유지시켜야 돼요. 예.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우리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뚝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인도에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중국이 아니죠. 예,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잘 경쟁을 하고 예. 좀 우호적인 관계로서 잘 하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너무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 좀 올바른 걱정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의 판단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잘 예,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분석 잘 들었고요. 오만한 인터뷰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